네, 오늘은 겨울철 대표 음식이죠. 호빵 맛있게 먹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빵 가져옵니다. 따끈따끈 완전 맛있게 생겼네요. 네,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 호빵을 입을 내지 않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먼저 호빵 속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한쪽을 베어 먹습니다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자, 반대쪽도 속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먹어줍니다. 자, 되셨죠? 자, 그 다음에 뚫린 구멍 속으로 입김이 통과하도록 불어줍니다. 입김과 함께 빠져나가는 뜨거운 열기. 자,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. 너무 세게 불면 다 튀어나옵니다. 입천장 대일 염려 없이 호빵을 한 입에 짜자잔.